간단한 팩토리얼 펑션입니다. 그래서 4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이어지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뭐 코드 자체가 간단하니까 별 설명할 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도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팩토리얼 1로 하겠습니다. 1로 하고 그리고 이번엔 팩토리얼 2. 근데 이것은 이번에는 리컬시브하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펑션하고 다 똑같습니다. n인데 안에 임플멘테이션이 약간 다르죠. if 만약에 n이 2보다 작을 경우, 그렇죠. 2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냥 1만 리턴하게끔 1 끝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return에서 n 곱하기 factorial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n-1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리컬시브하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호출하면서 뭐 팩토리알이 4든 5든 6이든 7이든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지금은 이제 4이니까 문제가 그렇게 안 됩니다만은 이게 40만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40만 곱하기 39,999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곱하기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실제 돌리게 되면은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부하 요거 이제 메모리 스택이 풀 찼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팩토리얼 4 메인이 있으면은 팩토리얼 4를 호출하고 얘는 조금 있다가 팩토리얼 3를 호출하잖아요. 4 곱하기 팩토리얼 3. 이 팩토리얼 3는 다시 4 곱하기 3 곱하기 팩토리얼 2를 호출하고 요 녀석은 좀 있다가 2 곱하기 팩토리얼 1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처리되고 나면은 이어서 얘가 처리되고 다시 얘가 또 처리되고 또 처리되나 그러니까 쭉 한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쭉 돌아오는 그런 왕복이죠. 왕복인데 요게 4나 뭐 10 정도라면 문제 안 되지만은 요게 10만이나 20만 되게 되면은 요게 20만 개까지 스택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스택입니다. 메모리 스택이라고 그러죠. 프로세서이고, 그죠? 20만 개까지 쌓아 올라갔다가 다시 쫙 내려와야 돼요. 이거 엄청난 거죠. 컴퓨터가 이거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슈퍼컴퓨터가 아니라면. 그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수정을 해보죠. 이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팩토리얼 3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 얘는 n과 그리고 하나 아규먼트를 더 넣겠습니다. accumulator 해서 이것을 1로 값을 합당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2보다 작다고 한다면 accum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n 곱하기가 아니라 factorial 여기서 n-1에다가 n 곱하기 accum을 넣는 거죠. accumulator 이렇게 코드를 약간 바꿔줘 보겠습니다. 약간만 바뀌었는데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4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4,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니까 팩토리얼 다시 팩토리얼 2를 여기 3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4 곱하기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3, 4가 있겠죠. 3, 4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얘는 2가 되고 얘는 3 곱하기 4에서 12가 되죠. 2, 12 그래서 여기에서 2와 1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여기 보면은 내려와서 얘는 2는 1이 되고 얘는 22 곱하기 12에서 24가 되죠. 그럼 2와 24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이냐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팩토리얼 처음에 4, 1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호출하는 것은 팩토리얼 3, 4, 2, 12, 1, 10, 24 이렇게 호출되는 거예요. 여기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스택이 쌓여서 이렇게 10만 개까지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 언제나 스택은 하나만 이렇게 연결됩니다. 메모리가 스택 하나 차지하는 게 1KB라고 가정을 합시다. 1KB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1 곱하기 20만 KB 20만 개로 가정하면은 되지만 얘는 항상 1KB예요.
여기도 1킬로바이트, 1킬로바이트, 1킬로바이트. 항상 1킬로바이트를 유지하게 되고 얘는 1에서부터 20만 킬로바이트까지 갔다가 다시 199,999 쭉쭉쭉쭉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메모리가 쫙 올라왔다가 쫙 내려오는 것이 이 방식이고, 이것은 메모리가 항상 1킬로바이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계산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죠? 이것을 optimizable method라고 얘기하고, functional programming의 어떤 굉장한 장점이죠.